자, 우리 여기는 어떤 고민이 있나요? 우리 여기 왜 이렇게 아픔이 떠서 왔어? 금방 하실 때 같이 뒤 갑자기 아팠어요. 거기 열리고 있구나. 예, 네, 그랬어요. 이제 애기 아빠가 이제 찬바람도 대고 불고 이러니까 너 이제 살찌니까 다이어트 해야 된다, 걷자, 이랬어요. 같이 걸어 그래서? 아니, 걷자 이러는데 속에서 누구 좋으라고? 너 어차피 나 사랑 안 해줄 거잖아. 내가 더러웠어도 너 말은 안 들어. 이러면서 속에서 막 이게 원래 예전부터 그 소리는 있었는데 청개구리 마냥 듣기 싫어하고 유난히 그 우리 신랑 말만 그렇게 듣기 싫어. 싫고 뭐라 해야 되노? 이게 골크는 마음이라 그래야 되나? 미움이지. 그리고 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진짜 네 죽어야 네가 듣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도 그게 뺏는 애고네. 약자의 미움. 너무 약자라 뺏어야 돼. 그러니까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엄청 이상한 마음인 거 알아야 돼. 자, 너 이렇게 살이 쪘으니까 다이어트하게 같이 걷자. 엄청 착한 남편이야. 보통 이래. 얘, 너 굴러다녀. 너 삼겹살. 야, 걷고 와. 이러지. 당신이 찬바람 불고 이제? 아, 날씨까지 아니 고려해주네. 그러니까 좋은 말인데, 그렇지. 그럼 봐. 그러면 본인을 위한 거지? 예. 근데 본인을 위한 건데 그걸 왜안 들어주냐 이거야. 그건 뭐냐면 듣기 싫어서. 듣기 싫고 안 들어주고 싶지. 그럼 왜 그러냐면 절대로 지기 싫어하는 마음. 저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지는 것 같아.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내 뜻대로 다안 해주면 또 난리 나. 그치? 내 뜻대로 해줘야 돼. 저 사람이 요구하는 건 묵살. 내 뜻대로. 지배욕과 이겨먹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요. 그래서 나한테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건안 들어줘. 왜? 네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나는 지는 거지. 미쳤니? 네가 내말 들어. 난 절대 안 들어줘. 이래요. 그게 뭐냐면 성살기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의 남성성을 뺏는 거야. 거세시키고 있는 거야. 고개 숙인 남자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개무시당한 남자는 나가서 빌빌거리지. 아들한테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어? 수치 주면서. 특히 엄마들이 제일 많이 수치 주면서 남자 아기들 거세시키는 말이 뭐냐면 사내 새끼가 말이지. 남자가 말이지. 네가 남자야 그러거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여자들을 갖다가 빼앗고 여자의 성을 수치 줘서 여자를 아주 힘을 못 쓰게 하는 말. 가시나가 저거 말이지, 저거. 어? 너는 사내가 아니야, 가시나야. 조심해야 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여자 주제. 뭐 이런 말을 하면 그 전부 뺏고 그 무의식 속에 뭘 심어줘요? 힘을, 성에너지를 완전히 다 뺏어서 방출시켜서 그냥 종놈으로 살고 종년으로 살고 나는 그냥 쩔쩔매면서 난 비운맛이나 하고 난내 마음을 표현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 내가 그렇게 다 빼앗긴 여자야. 너무 빼앗겼기 때문에 너무 졌어. 너무 빼앗기고 너무 미움만 받고 사랑 못 받았어. 너무 수치당했어. 너무 버림받았어.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주냐고. 내가 너무 빼앗겨서 뺏고 싶어. 이겨먹고 싶어. 절대 안 들어주고 싶어. 걔가 서러워. 미쳤니? 너는 남자 새끼로 태어나서 부모도 있고, 너는 그래도 나보다 낫잖아. 이 마음이 있는 거야. 나는 고추도 못 달고 태어나서 서러웠는데, 사랑도 못 받은데, 우리 엄마 아빠 죽었어. 미쳤니? 내가 너한테, 네가 나한테 져줘야 돼. 내가 이겨야 돼. 그래야 공평한 거야. 억울해! 억울해, 니 꼬추나 내나 이 새끼야! 너만 달고 있어, 왜? 나도 그거 달았으면 불쌍한 우리 엄마가 얼마나 든든했겠어. 내가 우리 아빠를 구했을지도 모르고. 여자로 태어나서 다 뺏겨서 너무 서러워. 너는 남자로 태어났잖아. 나한테 져야 돼. 절대로 안 들어줘. 이런 여자. 여성을 수치당하고 뺏긴 여자가 올라와서 남자의 성을 거세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를 약하게 만들고, 그런 남자는 어디 가서 당당하게 못하니까 사업도 실패하고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맨날 남한테 당하고 아들들도 똑같이 그렇게 빼앗아.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야. 일부러. 머리는 사랑하는데 빼앗긴 여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아들들도 잘 되길 바라지만 애들이 다 기죽고 거세된 남자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 그 빼앗긴 여자, 그 약자가 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수치스러워서 네 약자를 너라고 인정을 안 해. 다 버렸어.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 안 하고 싶은데 딸려가잖아. 그치? 그 에너지에. 그 에너지를 먹어주질 않아. 인정을 안 해서. 그 약자의 수치와 두려움을. 그 미움을 특히. 너라고 인정을 안 해. 미움질을 한다면 휙 버려. 네가 아니라고. 이 몸뚱이 보고 김경남이는 몸뚱이지. 야 너는 개미움이야. 그 미움이 너야. 인정을 안 하니까 그 미움이 올라오면 딸려다니면서 미움질을 해서 남편과 애들 에너지를 다 뺏어먹고 이겨먹으려고 해서. 그리고 머리를 내가 왜 이러지 이래 딸려다니면서 마음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 마음을 딱 쳐다보고 안 쓸 건 안 써야 되는데 미움을 안 써야 되는 쓰고 있잖아. 오케이? 인정 안 해서 그래. 자 사랑참 틀어주세요. 자 그 여자 인정하고 그 여자의 미움이 나라고. 다 빼앗긴 내 여자가 다 빼앗긴 내 여자가 버림받은 내 여자가 버림받은 내 여자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약자인 내 여자가 약자인 내 여자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내 여자를 내 여자를 약자를 약자를 아프다고 아프다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내 약자의 내 약자의 두려움과 두려움과 수치를 수치를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 버려서 다 버려서 그 약자의 두려움과 수치가 그 약자의 두려움과 수치가 올라오면 올라오면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미움 쓰며 살았습니다. 미움 쓰며 살았습니다. 밖에서 밖에서 내 약자의 두려움과 내 약자의 두려움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그 두려움과 수치가 그 두려움과 수치가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미움 쓰며 미움 쓰며 절대 절대 꺾지 않았습니다. 없지 않았습니다. 고집 부렸습니다. 고집 부렸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내 약자에게 내 약자에게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 마음에게 끌려다니며 마음에게 끌려다니며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병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열등이로 만들었습니다. 열등이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엄마고 내가 그런 엄마고 그런 부인이라는 걸 그런 부인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리석은 약자로 어리석은 약자로 미움질을 하며 미움질을 하며 병신같이 살았습니다. 병신같이 살았습니다. 제 눈깔을 제 눈깔을 제가 찌르면서 제가 찌르면서 찌르는 줄도 모르고 찌르는 줄도 모르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지랄 떨었습니다. 지랄 떨었습니다. 내가 내가 미친년이었음을 미친년이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약자를 인정하지 않아 약자를 인정하지 않아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해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해 마음에 딸려다니며 마음에 딸려다니며 수치 떨고 수치 떨고 미친 짓 하고 살았음을 미친 짓 하고 살았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영채님 영채님 이런 미친 저에게도 이런 미친 저에게도 짐승 같은 수치 떠는 저에게도 짐승같은 수치 떠는 저에게도 와주시고 와주시고 인간답게 인간답게 마음 쓰고 살 기회를 주셔서 마음 쓰고 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고 의지할 곳 없는 제 약자가 의지할 곳 없는 제 약자가 기댈 곳이 없어서 기댈 곳이 없어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약자를 인정하면 제 약자를 인정하면 잘못될까 봐 잘못될까 약해져서 약해져서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가족들의 짐이 될까 봐 가족들의 짐이 될까 봐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만났으니 이제 당신을 만났으니 내 약자를 기꺼이 인정하고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입니다. 약자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자, 그 수치를 느끼면서 내가 먹는다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갖는다는 심정으로 약자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약자의 두려움이 바로 납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바로 납니다. 이런 내 약자를 영채님 당신께 맡깁니다. 내 약자가 너무 아파서 약자를 미워하는 약자의 미움이 바로 납니다. 미움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바로 납니다. 미움을 수치주는 미움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미움이 약자의 미움이 바로 납니다. 너무 약해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합리적 판단도 없이 무조건 이기려고 미움 쓰는 공격하는 약자의 미움이 바로 납니다. 영채님 저와 제 가족을 이 고통에서 미움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세요. 미움의 두려움과 수치에서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음악 끊어 주세요. 이렇게 미움의 고통에 계속 끌려다닐 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출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 똑같지? 모든 고통은 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 나를 위하는 말도 고집부려. 왜? 약자는 앉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도 없고 이익 손해도 없어. 그냥 앉아야 돼. 청개구리야. 그러니까 무조건 말을 안 들어.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 지 말만 들으래. 너무 약자라 그러는 거예요. 웬만큼 약자는 그래도 생각해보고 이익이면 좀 이렇게 듣거든? 근데 절대 앉으려고. 근데 그 약자의 미움, 그렇게 쓰는 미움에 맨날 딸려다녀. 왜? 그 미움을 나라고 해서 미움의 에너지를 빼는 건 내가 먹어주는 거야. 그럼 나는 갑바가 생기고 미움은 벌어지는데 맨날 미움질을 하고 이게 싫거든. 미움이 수치스럽거든. 네가 그렇게 한 게. 그치? 아가. 버려. 그 이 미움이 두렵거든. 나라고 인정. 또 버려. 미움질을 쫙 했다가 이걸 휙 내가 아니라고 버려. 그러니까 에너지는 방사돼버리고 자기는 헛개비가 되고 다음에 미움은 더 세게 올라와. 그럼 또 딸려가. 그러면 또 막 미움에 끌려다니다가 또 버려. 내가 아니라고. 두렵고 수치스러우니까. 그 약자도 또 내가 아니라고 그래. 두려움과 수치도. 반복되는 거야, 아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야. 그때 딱 올라오잖아? 이제 알아차렸지. 예전에는 이런 알아차림도 없었을 거야. 그냥 막 깔려가서 이렇게 했을 거야. 그치, 아가? 응? 쌈닭처럼. 근데 지금은 알아차렸어, 그래도. 그러면 이거 인정해야 돼요. 약자의 미움이 납니다. 그때 먹어줘버려. 알아들어? 바로 대답하지 말고 약자의 미움이 납니다. 몇 번 먹어주면 내려가 그 미움이. 내가 이상하구나. 삥 돌았구나. 이렇게 알게 돼. 약자를 인정하지 않아. 수치 떨며 살았습니다. 약자로 수치 떨며 살았습니다. 미움 쓰며 살았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이기려고. 싸움닭처럼. 수치 떨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을 구걸하는 거지 새끼의 수치로 살았습니다. 거지 새끼의 수치로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수치가 무서워서 미움 살기에 집착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의 수치로 싸움닭으로 이기려고만 하고 뼈다귀 찾는 짐승처럼 돈에 집착만 하고 산 것을 참회합니다. 내 여자에게 경남이에게 참회합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여자로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지 못하고 싸움닭으로 개새끼로 거지 새끼로 짐승처럼 살게 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약자를 인정하고 약자에 끌려다니지 않고 두렵다고 버리지도 않고 인간답게 살겠습니다. 자, 수치가 올라오면 약자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수치를 딱 먹는다는 느낌으로 나와 동일시해 준 거야. 약자의 두려움이 바로 납니다. 약자의 미움이 바로 납니다. 인정하는 거야. 하라드자가 계속하다 보면 내려가면서 안 딸려가게 돼. 알면서도 딸려가요. 너무 세니까 미움이. 이상하다는 거 알아 분명히 우리 애기. 그치? 아는데 막 참을 수가 없어. 하도 미움을 버려서 나라고 동일시라. 봐, 내가 나라고 인정해야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통제권 안에. 그러니까 부릴 수가 있지. 근데 미움이 내가 아니라고 버렸을 땐 내 통제권 안에 있지 않아요, 얘가. 야생 짐승처럼 나를 끌고 다녀. 그래서 시부더에 보면 마음을 뭘로 표현해서 소! 소가 얼마나 힘이 세? 막 딸려다니는 거야. 걔를 나라고 딱 인정해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고삐를. 안 그러면 막 딸려다녀. 내가 이상하다는 거 알면서 딸려다니잖아. 오케이? 알았죠? 네. 이제 알아들었어, 우리게? 네. 뭐야. 잘했어. 많이 하다가 미움 분리하고 와라, 잉, 아가. 그 미움 분리하고 와야 그 다음에 약자야. 두려움 수치가 더 깊게 분리될 수 있어. 미움이 납니다 할 때 나 같아? 약자의 미움이 바로 납니다. 나 같아? 미움이 나 같아? 바로 두려움이 이빨이. 그거 봐. 약자를 두렵다고 다 버렸어. 그럴 땐 이래. 약자의 두려움이 바로 납니다. 미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납니다. 미움을 수치 주는 마음이 바로 납니다. 미움을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인정 못하는 약자가 바로 납니다. 이렇게 약자 수치 두려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미움이 납니다. 이게 미움이 나처럼 딱 완전 나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도록. 아, 미움이 너잖아, 맞잖아. 남편한테 그렇게 미움 썼잖아. 머리는 알아. 근데 몸에서는 미움이 나라고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딸려가지, 그 힘에. 나라고 딱 인정이 될 때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어. 내가 쓸 때 쓰고 안 쓰려고 하면 딱 안 쓸 수 있어야 돼. 응? 이제까지는 미움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딸려다녔다면 이제는 알아차리는 것까지 온 거야. 내 에너지가 세서 딸려가는 것 뿐이지, 그치? 근데 그 미움을 나라고 딱 인정하면 미움 에너지는 딱 먹고 정보는 버리게 돼요. 그래서 미움은 별로 안 올라와. 인정해주니까. 그러면서 에너지는 세죠. 컨트롤하는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가 알겠죠? 자, 우리 이게 무슨 김치지? 삼척김치. 오케이, 알았어요. 하고 잘했어요. 네.